안녕하세요. 가야금 영재입니다. 여기는 제주 청년농부 요나예요.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청년농부에서 일하고 있는 러시인 알려나라고 합니다. 네. 요나가 이 근처에 알뜰르 비행장이 좋다고 저를 여기 데리고 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답으로 요나에게 멋진 음악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옷을 예쁘게 빼입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알뜰르 비행장에 구경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장소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뜰르라는 뜻이 마을 아래에 있는 너른 들판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비행장이 갑자기 있느냐 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서 비행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중일전쟁 때는 일본 군사들이 여기가 경유지로 비행기 주유를 하고 다시 전쟁을 하러 떠나던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제주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제주도에도 일제강점기의 그런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색다른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예쁘기만 하던 그런 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곳곳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면 이제 정말 연주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오늘 가야금 소리 어땠어요? 오늘은 가야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견지만큼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프긴 하죠. 알트리 피힌저는 견지가 너무 예쁘긴 한데 근데 사실은 남겨있는 이야기는 너무 슬퍼서 제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제 감정을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 너무 좋고 너무 만족스럽지만 근데 여기는 정말 고향 노래를 제가 들을 줄 상상도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올라가고 너무 그리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듣고 뭐야 그럴 것 같잖아. 이렇게 산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몸짓 춤을 췄는데 뭐 무슨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갖고 내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희 고향은 그 먼 바다를 건너야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새처럼 바람에 뭔가 올라가서 눈을 떠도 고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듣고 그리운 마음을 제가 표현했던 그런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음악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요나가 한국에서 또 제주도에서 있는 동안 건강하게 외국인인데 한국말 되게 잘하잖아요. 글로벌한 제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저는 제주도에 온 이유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상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영상을 취미로 하다 보니까 평화롭고 진짜 자연 풍경이 담겨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저 나라의 풍경을 아름답게 찍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지역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제주청년원부에서 살면서 제주도의 진짜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마을,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담겨 있는 가치, 의미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옆에 평범해 보였던 것들이 또 의미 있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런 것들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 중에 그 농부, 그 농사와 관련 일을 하러 온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대부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농사에 관심이 별로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농사와 관련 일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